그 길고 긴 화장색의 품이 이제 개성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화장장음 세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세계, 그건 사실이에요. 그 이상적인 세계, 가장 바람직한 세계,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는 수많은 차별이 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온갖 차별을 경험하고 살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락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와 낙이 차별하다. 유찰 진토 성하야. 어떤 세계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세계는 진토, 흙덩이로 만들어진 세계가 있어. 기체 심경고 견경이라. 아주 딱딱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흙이 뭐 진흙이 말라버리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돌보다 더 여물죠. 흑암 무광조하니 캄캄해. 거기는 또 캄캄해서 빛이 없어. 악업자 속으로다.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이 거기에 머무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지구 대한민국에 살아도 그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떠하냐, 평소에 마음 씀씀이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캄캄한 그런 삶을 사는, 아무리 이렇게 대명천지 밝은 날이라 하더라도 정말 캄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그런 뜻입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뭐 사진 찍어서 내보내지 않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그다음에 유찰 금강성하야. 어떤 세계는 금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다 하는 뜻입니다. 험하다. 아주 그 험악한 그런 그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자비엄 대우포라. 아주 여러 가지로 뒤섞여 가지고서 크게 근심스럽고 두렵다. 고다 낙소라. 그랬어요. 고다 이 낙소라. 고통은 많고 즐거운 것은 적어. 우리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부처님께서 보셨는가 하면 반고 반낙 그랬어요. 반은 고통이고 반은 낙이야. 그게 이제 평균치라. 근데 거기서 고통이 더 많은 사람은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낙이 더 많은 사람은 이 불법 공부도 해가지고 마음을 잘 쓸 줄 알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낙이 더 많고, 그래도 고통은 조금씩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어떤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변 상황까지도 내가 잘 소화해서 마음 관리 잘하면요, 그것도 전부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돼가지고 크게 즐거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가운데 그 10개의 어떤 그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표, 고통스러운 건 고표, 고통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막 그저 그렇다 싶으면은 삼각. 그 다음에는 아주 오늘 광경 공부해서 아주 기분 좋고 그 가운데 한마디가 사실 내 인생에 아주 빛이 되겠다, 이런 거 하나 딱 건진 날은 그건 이제 공표. 그래서 공표를 그 기분으로 하루 쭉 간다 하면 그 시간부터는 계속 공표 써서 10개를 채워버리는 거야. 공표 10개. 오늘부터 한번 그거 기록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참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보기 싫은 놈 한번 만나가지고 잠깐이지만은 기분이 좀 상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고표 하나 좀 치고 그래도 얼른 부처님 말씀 떠올려가지고 그것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공표 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공표, 고표, 삼각. 이렇게 쳐나가 보면은 하루에 그 평균치, 고표가 5개, 공표가 5개 해서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내 심성, 내 마음
관리는 어느 정도로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반고 반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섯 개 고표와 다섯 개 공표는 또는 삼각이 열 개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 종일 뭐 심심하고 아무 뭐 재미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삼각만 열 개 쳐버려. 삼각만 열 개. 그 치는 방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고다 이 낙소 그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어떤 그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다음에 박국지 소체라 그랬어요. 박복한 사람.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이 가을 저렇게 아름답게 단풍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무슨 뭐 그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 우리 다 보았잖아요. 전부 그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환이에요. 돈 많은 거 우환이고 벼슬 높은 거 우환이고 전부 그래요. 아, 돈 많은 사람들 그 형제도 없어요. 원수지간이에요 형제. 그래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형제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그 소송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뭐 사는 맛이 있어요. 정말 돈 많은 거 우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만치 의식주에 별로 어렵지 않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땡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도 마음을 이렇게 가질 줄 알아야 돼. 자기 확신 이런 데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거 참 박복한 사람이다.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래야 돼. 박복지 소체라고 했잖아요. 고통이 많고 낙이 적은 사람, 그 사람은 박복한 사람이다. 이제 날짜 따라서 이제 고표, 공표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면 알아. 호규 용철성하고, 혹 어떤 세계는 그렇어요. 혹 어떤 세계는 철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 철. 그, 이 지구상에도 그 지역 따라서, 뭐, 그건, 여기는 사실 객관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객관적인 이야기처럼 돼 있지만은, 그러나 전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적동, 붉은 동으로도 이루어졌다. 혹 어떤 세계는. 혹이 적동 작. 그랬어요. 적동으로 만들어졌으면. 또 석산 흠가외라. 석산으로 돼가지고 아주 험해서 두렵다 이 말이요. 산에 뭐 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하는 것은 밑에서 쳐다보기는 좋지만은 거기에 접근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발 조금만 헛디디면 그만 사고 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죄악자 충만 이로다. 그게 사실은 죄악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득하다. 찰중유 지옥하니 어떤 세계에는 지옥이 있어. 중생고 무구라 중생의 고통을 그게 구제할 길이 없어. 상제 허감 중하야 항상 허감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염해 소소연 이러다 아주 불꽃의 바다가 그 세상을 태운 바다 태우는 것이다. 연자도 그를 연자도 태울 연자 뜻입니다. 염해 소소인이다. 태우는 바, 태우는 바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이건 환경이다, 상황이다 그렇게 볼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국가고 훌륭한 자연 환경이고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나라예요. 이놈만 해도 계속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난민들이 그냥 그 유럽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야단이 야단. 집집마다 그저 해만 넘어가면 문 걸어 잠그고 있고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아주 훨씬 더 못해요. 사는 환경이. 절대 그 부러워할 정도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 치안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상당히 괜찮은 나라예요. 저 미국 하지만 거기엔 다 그 총질이 그냥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 학생들 그 참 뉴스로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그냥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그 뭐 좋은 나라입니까? 한때는 미국 놈 거시기도 좋다고 막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갔는데 참 철없어서 그래요. 인생에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을 볼 줄 몰라. 상제 흑암 중하여 불꽃의 바다가 태우는 바다. 혹부유 축생하니 혹 다시 축생이 있으니 그래서요. 종종 추루형이라. 그뭐 천수경도 우리가 잘 외워서 잘 알겠지만 거기도 보면 뭐 축생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전부 사실은 축생 하면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축생은 지능이 떨어지잖아요. 곰이니 무슨 개니 아주 지능이 뛰어난 것이 간혹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래 사봤자 사람의 지능에다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 아주 지능이 떨어진 존재들 그걸 축생이라 그럽니다. 축생하니 종종 추루형이라 가지가지로 추하고 아주 그 더러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동물이 아무리 뭐 이쁘고 귀여운 짓 한다 해도 그거 뭐 동물이지 뭐 뭡니까? 기유 자아급하야 그것은 유기 자아급하야 그 스스로의 악업을 말미암아서 상수 제 고뇌로다 항상 여러 가지 고뇌를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만났을 때 참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식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황명 같은 것을 만났을 때 이 보고 보물의 창고를 만났을 때 열심히 거기에 빠져서 즐기고 느끼고 공부해야 됩니다. 혹견 염나계 하니 혹견 염나계를 보게 되니 염라대왕 아까 이제 우리 환경 공부한 사람은 염라대왕 볼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염나계를 만나니 기갈소 전피비라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서 아주 그 저는 이제 뽑는다 불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막 뽑듯이 어떤 물건을 뽑듯이 그렇게 핍박하는 바다 그렇습니다. 염라대왕이 있는 곳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불길이 타고 또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조건,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조건이 된 것, 소위 아귀 같은 거, 목구멍은 그 바늘만한데 바늘 크기만한데 먹을 음식은 앞에 꽉 차 있고, 그럼 더 고통이죠. 차라리 음식이 없으면 몰라도. 등상 대화산하여 큰 화산에 불산에 올라가서. 수제 극중고로다 여러 가지 지극히 무거운 고통을 받도다. 또 혹유 제찰토는 혹 어떤 세계는 칠보 소합성이라 칠보로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진주 호박 이런 아주 최고로 값이 나가는 좋은 것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다. 그런데 종종 제 궁전이 여러 가지 그 궁전 가지가지 궁전들이 사유 정업 되기로다. 모두가 정업 청정한 업을 말미암아서 이것은 청정한 업을 말미암아서 얻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뭐, 아, 근래 신문 광고 보면, 뭐, 해운대 어디에 뭐, 아, 뭐, 집을 짓는데, 무슨 뭐, 한 평에 집값이 8천만 원? 평당. 어, 놀라운 일이죠. 어, 놀라운 일이야. 그 전에, 8천만 원이면 30평 아파트가 8천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어, 그 정도 할 때 있어요. 근데 한 평에, 예, 그렇게 안 돼. 근데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좋으냐? 아니야.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야. 전혀 그게 아니야. 예. 똑같아. 처음에 들어가서 뭐 아, 조금 야 근사하다 싶지. 그게 이제 한 며칠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 똑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꼭 유의해야 할 것이 마음을 어, 거기에 맞게 잘 쓸 줄 알아야 돼. 잘 쓸 줄 알아서 어, 정말 어, 그것이 나의 복으로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된 뒤에 그런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거 그 마음이 먼저예요. 어, 그런 것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먼저라.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은 어, 그런 걸 수용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사유 정업덕이로다. 이것은 청정한 업을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집이 거의 궁전 수준이에요. 사실 거의 궁전 수준이야. 종종 제 궁전이 뭐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 은관세관하라 그대들은 응당이 세상 살을 이렇게 한번 굽어보란 말이야. 옆집이 어떻게 사는가 어, 다른 도시는 어떤가 시골은 어떤가 전체를 싹 이렇게 한번 일별해보라. 어, 기중인여천이 그 가운데 사람과 그리고 천신들이 정업과로 성취해 청정한 업의 결과로서 성취해서 수시수쾌락이라 때를 따라서 어, 쾌락을 받더라. 그렇습니다. 어, 천상낙을 누리는 사람, 또 사람으로서 반고 반낙을 누리는 사람, 거기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늘 편안하고 마음이 아주 아주 마음이 편안해야 돼. 어, 너무 그 마음이 출렁거리면은 어, 너무 즐거워도 그것은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늘 어, 평탄한 게 좋아요. 평탄하고 어, 그 어떤 마음의 환희, 기쁨 이것은 어떤 신심에서 그것을 어, 누려야지 에, 다른 어떤 그 사물이나 경계에서 누리면은 그 경계가 떠나가 버리면은 어, 이건 또 이제 고통으로 이제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거기서 엄청 아주 어, 그 어떤 신심에 의한 즐거움, 신심에 의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미소라 그랬어요. 어, 미세, 에, 아주 미세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일모공 중에 난난모공 가운데 억찰부사이라. 여러분들 인체 에, 수많은 그 털이 있고 털마다 모공이 있어요. 근데 그 모공 하나하나마다 억이나 되는 세계가 불가사의하게 있다. 내가 늘 그 이야기하죠. 세포. 뭐 60조 세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요즘은 100조가 되더라. 인체. 사람은 몸 하나에 10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100조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100조의 세포가 또 있어요. 어. 그걸 우리는 아직도 인지할 능력이 없어. 어. 세포 안에, 하나의 세포 안에 아, 이 인체가 어, 육척이라 하더라도 육척 인체 안에 여기 백조로 세포로 구성되는데 그 백조 세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 우리 인지 능력이 안 돼요. 어, 아무리 발달한 현미경이라 하더라도 그거 백조를 어, 가려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백조의 세포 속 하나하나에 또 백조의 세포가 또 있다니까. 어. 그 일일모공 중에 억찰불가사이라 하는 게 부사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거 어, 이런 이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그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이야기도 여러 번 이렇게 그 했고, 또이 이야기를 세포 이야기, 또 우주, 다중 우주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스님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그전에 우리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이치를. 예. 화엄경에 있는 이치는 우리가 읽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는 시대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전부 이게 다 증명이 되니까. 일목공중에 읍찰부사이라 이거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누가 이거 믿겠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이거. 아, 그럼 당연하지. 모공중에 억찰, 당연히 모공중에 억찰이 있지. 억찰뿐만이 아니단 말이야. 세포 하나 속에, 또그 속에 100조의 세포가 들어있는 소식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약하다.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생들만 하더라도. 종종상 장엄호대, 가지가지 모양으로서 장엄호대, 위증유 박애로다. 일찍이 박애함이 없다. 좁지가 않다, 이 말이요. 백조 세포 하나하나 속에 백조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느 인연을 만나면은, 이렇게 5척이나 되고 6척이나 되는 사람으로 척,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백조에 곱하기, 백조 하면, 백조마다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숫자가 얼마야 도대체? 그래, 여기서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죠?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가량, 불가칭, 불가수, 불가사, 무량, 무변, 무수, 무진, 억만, 뭐 나유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런 이야기를 경전에서 벌써 2600년 전에 이렇게 해놨으니. 그래,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현실화 되면은 전부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종종상으로 장엄호대 미증유 박애라 전부 자기 모습대로 자기 영역 다 차지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중생 각각 업으로 세계 무량종이라. 중생의 각각 업이 달라. 그 백조 안에 백조의 세포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또 현현이 되지만 전부 각각 업이 다 달라. 업이 다 달라가지고 또그 업에 따라서 누리는 세계도 할례없는 종류가 있게 된다. 어중 취착생하야 수고락부동이로다. 그 가운데서 삶을 취착해서 고락을 받는 것이 각각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전부 고락이 다릅니다. 뭐 내가 그한번그 어릴 때 충격받은 것이 돼가지고 자주 이제 이야기, 근래는 잘안 했는데 한번 이야기해야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가을 단풍이 아주 잘 들었었어요. 저기 설악산에 좀 살았는데 그 설악산 거기 저 만폭도인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폭포가 아주 좋아. 거기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그 관광객 한 무리가 쭉 올라가면서 그좀 경사진대라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 근데 여기 뭐볼게 있다고 사람을 여기 끌고 오느냐고 불평불평하면서 겨우겨우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려고 여기 올라가냐고 뭐볼거 있냐고.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 이런 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설악산의 단풍 풍경, 거기도 큰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조화롭게 참잘돼 있건만은 이 상황을 보고도 저렇게 볼게 없다고 불평하고 여기 안내한 사람을 저렇게 욕을 욕을 하면서 저렇게 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뭐라고? 중생들의 각각 다른 업으로 그 사람 앞에는 세계도 다르게 펼쳐져 있고 그런 아름다운 설악산도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이제 집착하면서 가지가지 다른 고락을 받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경에 화엄경에서 다 해놨어요.
그 이제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딱 매칭만 제대로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내면 풀어내면은 기가 막힌 가르침이요 이게. 그다음에 세계의 체성이라 그랬습니다. 저 앞에서도 여러분 체성이란 말 여러 번 나왔었죠. 유찰 중보성하여 어떤 세계는 여러 가지 보물로 만들어졌어. 상방 무변광이라 항상 가 없는 광명을 놓더라. 금광 면허로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와 아주 아름다운 연꽃으로 장엄한 것이 정무구라 아주 청정해서 때가 없더라. 유찰 광기시하여 어떤 세계는 빛이 체가 됐어. 빛으로 그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유찰 광이체하여 의지 광윤주라 광윤을 빛의 그 어떤 바퀴를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라. 금색 전단향과 황금색 전단향과 여문 보조명이로다. 전단향계와 그리고 불꽃 구름이 널리 밝게 비추더라. 유찰 월륜성이라 어떤 세계는 달로 둥근 달로 이루어졌더라. 향이 실주포라 향기나는 옷으로서 다 두루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어일 연화 네 하나의 연꽃 안에 보살계 충만이로다. 하나의 연꽃 속에 보살들이 거기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장장엄세계가 저 밑에 뭘로 됐죠? 하나의 연꽃으로 됐다. 그렇습니다. 향수회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고 거기 큰 연꽃이 어마어마한 연꽃이 이렇게 떴는데 그 위에 우리 화장장엄세계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나눠드린 그 화장장엄세계 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꽃은 이 세상에 연꽃하고 제일 가까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마음의 연꽃이라. 내 마음의 연꽃. 내 마음의 연꽃인 거예요. 이 화장장엄세계도 결국 내 마음의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다. 내 마음의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여기 뭐라고? 일연화. 내 한 연꽃 안에 보살이 개 충만이라 보살들이 이렇게 법당 가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온 세상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유철 중보성하여 어떤 세계는 중보 여러 가지 보물로 이루어져서 색상 무재고라 색상에 아무런 때가 없더라. 아무런 때가 없이 아주 곱다 이 말이죠. 비유 천재망하여 비유하자면은 저기 제석천의 그물과 같아서 광명항조여라. 제석천의 그물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그물이 짜졌어요. 그래서 전부 서로 비추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는 광명이 항상 주변을 밝게 비치고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계는 유철 향기체라 그랬어요. 향기가 또 체가 돼서 향기가 몸이 됐다고 향기 자체가 됐고 또 혹시 금강화와 또 다이아몬드로 된 꽃과 마니 광영형이라 마니 구슬 마니도 이제 보석 중에 하나죠. 마니 보석의 빛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다. 그것을 살펴보면 뭐 향기로 됐던 다이아몬드 꽃으로 됐던 마니로 됐던 간에 낱낱이 관찰해 보면 심청정이로다. 매우 청정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됐더라. 내가 사는 이 땅 그 집도 전부 이렇습니다. 그렇게 볼 줄 아는 내 눈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 눈을 어디서 준비한다? 화엄경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런 안목을 준비하고 그런 지혜를 준비해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집이 달리 보일 거예요.
떠나올 때 집하고 돌아갔을 때 집하고 집이 달리 보일 거예요. 반드시 달리 보여야 돼요. 호교 난사처럼 난사, 사이하기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세계는 그 말입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는 화선, 소, 성취라. 꽃으로 돌아가면서, 꽃바퀴로 돌아가면서 성취한 받더라. 둘레 성자니까. 화불 계충만이요. 변화한 부처님, 화불이라고 그러죠, 화불. 변화할